이상호 3번 타자. 초구 좌측에 안타 벌떡 좌측에 안타입니다. 아, 안타 3개가 모두 좌측. 승부자 홈인 선취점 올리는 오비. 보시다시피 여기 그 인천에서 그 유소년들 야구 뭐 유소년이라면 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선수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타격적으로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. 아니 뭐 다 봤죠. 중간 중간 여기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도 중간 중간 들어가서 봤는데 그 중계할 때 제가 좋아하는 김태형 감독님이나 뭐 유지원 코치님 이렇게 보이면 제가 그거는 막 더 응원을 더 많이 했죠. 선수들은 아직 제가 너무 어리니까 몰라서. 잘했어요, 그제. 아이고, 참. 저희 야구인으로서 고맙죠, 그런 거는. 굉장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. 야구 후배들한테, 정말로. 저희들이 못했던 거 지금 다 해주고 있어서. 권명수 코치도 같이 그때, 저희들 다 남자였죠. 김태형 감독님도 그렇고. 하여튼 잘 어울리고, 밥도 자주 먹고, 하여튼, 어디 잘 뭉쳐다니기도 했습니다, 그 당시. 아유, 뭐, 축하 메시지 받는 것도 이제 뭐 너무 많이 받았을 텐데. 어쨌든, 다른 건 없고, 단추를 잘 끼었으니까 우리 김태형 감독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건강도 좀 챙기면서 쭉 해서 롱런을 하시면서 두산베어스 우승을 좀 자주 시켜줬으면 예, 그리고 또 이제 서울 가면 또 한 번씩 뵙고 해야 되니까 태룡 형도 좀 뵈야 될 것 같습니다. 김태형 단장님도 보고 싶습니다. 다들 아 정말 제가 사실 이 두산베어스 팬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95년도 우승할 당시에 그때 응원이 아마 제일 잘한 팀으로 그때부터 이제 저희 두산베어스가 응원 잘하는 이제 구단으로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요. 언제 봐도 참 깔끔한 응원, 그다음에 좀 매너 있는 응원을 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일단 보기가 참 좋아요. 이렇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연인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요즘 뭐 또 막 퍼포먼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참 깔끔하고. 참 보기 좋아요. 예.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응원은. 예, 두산베어스 팬 여러분 많이 저 기쁘시죠? 정말 감사합니다. 아직까지 그렇게 두산베어스를 위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성적 안 나고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신 보람이 올해 나온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조금 잘 안 되고 게임을 잘 안 풀릴 때 그때일수록 질타보다는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은 아마 계속 우승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. 저기 두산베어스 선수들은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희 두산베어스 선수들은 저희 때부터 하여튼 똘똘 잘 뭉칩니다. 그러니까 조금 그 안 좋을 때 격려를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